105페이지, 105페이지고, 유닛 14에 4번이야. 자, 이것도 이제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이렇게 우리 주어진 박스에는 당연히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에 대한 힌트가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문장에 보면 굉장히 다른 접근법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접근법이라는 거는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장과 앞에 문장이 다르게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approach라는 이제 우리 이 단어가 접근하다라는 동사도 자, 되고 모양이 명사랑 똑같아. 명사로는 접근법, 접근 이렇게 쓰겠지. 자, 얘가 만약에 명사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접근법을 취하다 할때 동사, take 동사를 써주니까 이렇게 이제 수동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거야. 매우 다른 접근법이 취해졌어요. 자, 뒤에 봅니까? 자, 우리 existentialism. 자, 우리 실존주의예요. 자, 이게 철학에 관한 얘기거든. 실존주의. 자,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다른 접근법이 취해졌대. 그러면 뭐 앞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얘랑 다른 접근법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콤마 후는 앞에 있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해주고 있고, 자, 우리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콤마를 찍고 쓰는 걸 우리가 계속적 문법이라 하는데, 요럴 때이 콤마가 해주는 역할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콤마 쓰고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는 equal 접속사 플러스 앞에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면 우리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기능 하니까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콤마 후는 앞문장 뒷문장이 이제 한번 설명 어떤 접속사가 들어갈지 한번 볼게요. 자,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다른 접근법이 취해졌는데, 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될 거야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콤마를 end라고 쓰고 후는 앞에 나는 이 철학자들을 받아주니까 대명사로 end they 이 정도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reject합니다. 자, 우리 reject 거부하는 거지. 뭐 거부하다 우리 바꿀 수 있는 게 deny 또는 refuse. 자, 이런 단어를 쓰면 되고, 이제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뭐를 거부하냐면은 더 베리 아이디어. 자, 니네가 여기 보면 더 베리 있잖아. 너희가 알고 있는 매우라는 위에 있는 이 부사랑 다른 의미야. 얘는 형용사고 명사를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해. 바로 그 아이디어, 바로 그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자, 대포트 한번 가로묶어 볼게. 뭐이 사람들이 거부했던 바로 그 아이디어가 뭐냐? There is such a thing as human nature 이렇게 돼 있지. 자, 우리 such A, as B. 앞절에서부터 수업시간 얘기를 했고, B와 같은 A.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거부했던 아이디어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은 없다라고, 본성과 같은 것은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 문법적으로 보면 이 대시 누구냐라는 거지. 자, 대 앞에 the very idea라는 명사가 있는데, 자, 뒷문장이 완전에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자, 우리 이런 걸 이제 동격 접속사 대시라 그리고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박스를 정리해 보면은, 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바로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던 사람이라. 그럼 뭐 앞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뭐 그런 지지하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The reason why people like Sigmund Freud and Carl Jung. 이제 있지. 자, became interested in the study of dreams. 자, 우선은 이 The reason에 잠깐만 좀 지우고. The reason이 주어 자리에 나왔지. 자, the reason이 나왔고, 그러면 얘에 대한 동사가 어디냐? 자, 지금 여기 있어. 그러면 why부터 여기까지 괄호 묶으면, 자, 우리 the reason why 이렇게 쓸때이 why는 관계부사 why겠지. 뒷문장이 완전해. 그러면 이런 이유는 이렇게 되겠지. 자, 뒤에 우리 like, 지금 좋아하다 아니고 전치사야, 뭐뭐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우리 시그먼드 프로이트, 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우리 뭐, 이제 그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고, 자, 칼 융. 자, 이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사람들이 becom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가지다야. 꿈의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바로 그 이유는 is that. 자, 접속사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They saw them. 자,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들은 누구야? Sigmund Freud and Carl Jung 같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봤던 이유예요. 자, 그게 뭔데? 꿈. 자, 우리 줄임을 뭘로 봤을까? As a source of self-knowledge. 자, 우리
source of self-knowledge. self-knowledge가 뭐냐? 자기 이해야, 자기 이해. 자기 이해 원천으로 봤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때 꿈이라는 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원천이 된 거지. 자, 우리 자기 이해, self-knowledge를 바꿀 수 있는 단어는 self-perception, 자기 인식. 그리고 뭐 그대로 말 그대로 자기 이해니까 self-understanding. 그리고 자기를 아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self-awareness 이렇게 써도 되겠지. 요 단어 정도가 이제 유효가 될 거고. 어쨌든, 자, 이제 두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꿈을 연구를 했는데, 꿈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원천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in dreams, 자, 꿈속에서, our circles. 그럼 윗문장에 대해서 뭐 근거를 주겠지. 이 사람들이 뭐 꿈이 왜 자기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지. 자, 우리 subconscious 그러면은 잠재의식이야. 이렇게 앞에 접두사 서비 붙어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닷속에 있는 거. 뭐니? submarine. 잠수함. 그치? 그리고 우리 지하철 subway. 자, 이런 것들 있잖아. subconscious. 잠재의식이에요. 꿈속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생각들은 아마 reveal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reveal. 드러내는 거지. 그치? reveal. 자, 드러내는 거. 자, 우리 같은 단어가 자, 우리 잠깐만, unveil 정도. 베일에 쌓여 있다 하잖아. 이제 베일이 감추는 거고. 그치? 자, 그리고 uncover 같은 거. 자, 그러면 우리 반대말, 들이, 우리 리빌의 반대말 감추는 거는 conceal. 자, 우리 여자애들은, 우리가 여자들은 화장할 때 이렇게 감추는 컨실러라 그러거든? 자, 이런 것들. 이제 반려가 될 거고. 자, 잠재의식이 아마 드러내줄 거래. Things to us. 자, 우리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그랬다? 근데 things만 쓰면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that부터 가로 묶으면 여기 문장이 불완전해요. 디나이의 목적어가 없지. 그럼 이 that은 앞에 있는 things를 받아주는 관계대명사절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제 꿈속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한테 뭐를 드러내주냐? Our conscious minds deny. 자, 우리의 얘는 의식적인이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 deny, 부인하는 것들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부인하고, 그치? 우리가 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꿈속에서 잠재의식이 다시 드러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자, what the work of Freud, Jung and others indicates. 자, 우리 잠깐만, 얘가 문장 동사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절 이렇게 나 있어. 자,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을 딱 정의를 하면 우선 선행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뒷문장이 indicat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what을 쓰고 해석은 거수로 해석을 하고 문장의 주어 자리에 이 what이 이끄는 절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단수 취급을 해. 자, 우리 indicate, 나타내다란 동사지. 그럼 이제 what절 안에서 주어가 the work예요. 그러면 우리 Floyd와 정과 다른 어떤 이런 사람들의 워크, 연구겠지. 이 연구가 나타내는 것, 이렇게 되겠지. 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may not be able to arrive at, 우리 arrive at, 어디에 도달하다. 자, 게투지. 우리가 아마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Full self-knowledge. 자, 완전한 어떤 우리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대요. 자, 근데 우리 뒤에서 unaided라는 이 분사가 후치 수식을 해주고, 자, 우리 aid, 돕다, 원조하다라는 동사지. 자, 여기다 이제 언을 붙이면 도와주지 않는 거잖아. 후치에서 어떻게 해석해? 도움 없이는 우리가 완전한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의 연구가 알려준다라는 거야.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야. 자, we may need others to help to see the what and who we are. 자, 우리는 아마 필요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필요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대. 자, 우리 to help는 앞에 있는 이렇게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이야. 자, 도와주는 이렇게 되겠지. 잠깐 선생님 좀 지울게.
자, 우리 이렇게 어지를 세모치면 우리 헬프는 준사역동사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는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을 쓸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아마 도움 없이는 우리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see, 보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다 의미도 있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이런 다른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자, 우리 what and who 이렇게 가름 거 볼게. and/help 치면 자 우리 의문사 병렬이고 뭐 사실 여기는 what we are and who we are 이렇게 이제 뒤에 we are이 있기 때문에 의문사만 병렬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what we are 자 간접 의문문이지. 우리가 무엇이고 and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대요. 자, 어쨌든 뭐 이제 우리 지금 뭐 시그먼드 프레드하고 칼 융 같은 사람들은 이제 꿈이라는 게 자기 이해 원천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자기 이해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 도움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인지. 자, 우리 여기까지 가로 묶어 볼게.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이냐? 이게 자기 이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자, according to them. 자, 그들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 윗문장에 보면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지금 시그먼드 프레드와 칼 융과 다른 어떤 접근법을 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댐이 지금 이제 칼 융과 아니면 우리 시그먼드 프레드를 가리킨다면, 뭐 같은 얘기가 나와줘야 돼. 우리는 뭐 자기 이해에 완전한 뭐 도움 없이는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뒷문장을 한번 볼게.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자, 우리 do not need to. 자, 우리 don't need to. Don't have to로 바꿀 수 있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 자,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Who we are. 자, 우리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we are who we choose to be. 자, 우리는 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to be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우리가 대부정사라 그러지. 자, 중요한 게 비동사를 걸어줘야 돼. 자, 왜냐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돼. 왜냐면 우리가 되고자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좀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데 암기를 좀 해두자. 여기는 do가 걸리면 안 되고 be가 걸려줘야 돼.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 따르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냥 본래 있었던 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야. 타고난 정체성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 인간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의 우리를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본질. 또는 자기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본성대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4번에 according to them. 자, 이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시그먼드 프레드와 칼 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 이해, 이 인간의 본질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위에 놨던 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되는 거야.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거부한 사람. 인간은 그냥 본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그대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선택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 후천적인 개념으로 봐준다라는 얘기니까 자, 우리 요게 4번에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5번에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어떤 우리 그 입장에 대해서 나올 거야. 자, each individual, 자, 우리 이책 우리 단수 취급해야 돼. 각각의 개인은 create, 만들어낸다. 자,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든다라는 의미를 해주는 거야. 자, 뭘 만들까? His or her own nature, 그나 그녀의 본질을 만들어간대. 아까 우리가 칼융이나 아니면 시그먼드 프레드랑 다른 견해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꿈속에서 나를 이해해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이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자, 그나 그녀의 본질을 만들어 간대요, 본성을. 자, through, 통해서라는 전치사기 때문에, 자, 뒤에는 이렇게 동명사가 와줘야 돼. 자, making certain choices. 자, 우리 choose의 명사형이 choice니까 그대로 이어지지. 우리가 특정한 선택을 통해서. 그 나라는 우리 존재, 이 철학자들이 뭐 의견이 나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뭐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나라는 건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그치? 나라고 타고난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나쁘게 태어났어도 나는 내가 이제 좋은 사람으로 선택하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한 선택을 통해서 그나 그녀의 본질을 만들어 간대요. 이 사람들에 따르면. And what we can make, we can also change. 근데 이 문장을 딱 보면은, 얘가 뭐야?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해볼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문장이 이상하죠? 자, 이상하게 느껴야 돼. 자, 우리 여기가 change의 목적어야. 이렇게 돼 있었던 문장인데, 목적어를 강조해 주려고 앞으로 도치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또한 바꿀 수 있어요. 뭐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바꿔갈 수 있대. 그러니까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가지고 태어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가고 내가 내 자신을 만들고 또 내가 우리가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렇게.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우리 4번을 중심으로 칼륨과 지금 앞에 나왔던 자, 우리 이런 우리 시그문드 프레드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상반된 의견이 딱 지금 4번에서 갈리니까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고, 조금 내용이 어려워. 이제 철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철학이 굉장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설명 딱 주제를 봤을 때는 주제라기보다 이제 제목으로 보면 두 개의 상충하고 반대되는 어떤 철학적인 견해나 철학적인 입장이나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 두 개의 contrasting. 자, 대비되는, 대조되는, 자, 또는 자, 우리 바꿀 수 있지 말이야. opposite, 반대되는. 자, 또는 우리가 different, 상반되는. 자, 요 단어, 요거 이제 세 개가 지금 유의어예요. 자, 이거에 philosophical, 철학적인 perspectives. 자, 이제 관점이잖아. 근데 우리 요거를 stance, 입장, 이렇게 써도 돼. 누구에 대한? 자기 이해에 대한. 자, 여기 쓰고 선생님 한국말 좀 적어줄게. 자, 여기 절목 정도 될 거야. 그치? 자, 지금 자기 이해에 관한 대안으로 쓸게요. 그만, 철학적 관점. 또는 입장. 이거에 관한 얘기야. 굉장히 내용은 어려웠어요.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 14강의 4번은 여기까지.